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건축법 일부 남은 파트 있죠? 그 파트를 마무리 짓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넘어와서 다시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579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579조를 보면 특별 건축이 나와 있죠. 자, 모 지역에 이렇게 특별 건축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와서 대지 가지고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한다. 건축할 때 특별히 대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특별 건축이 아닌 이 지역에다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때 하고 이 안에 들어와서 건축할 때는 차이를 두겠다. 여기에 들어와서 건축할 때는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특별 건축 구역이라 합니다. 어떻게 특별 대우를 해주냐? 여기 들어와서 건축할 때는 이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하는 여러 가지 법적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규정을 다 적용한 게 아니고 일부 규정을 적용 배제한다든가 일부 규정은 완화 적용한다든가 또 일정한 규정은 이 안에 원래 밖에다 건축할 때는 개별 건축마다 적용을 하도록 하게 돼 있는 것을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 안에 있는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해서 적용을 해줘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건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자기의 건축 기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 독창적인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고 건축 기술 향상을 도모하자 해서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특별 건축입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 건축은 법적으로 누가 어떠한 장소에다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걸 아셔야 되겠죠. 그러나 일정한 장소는 그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있는 자리도 지정을 못하게 막아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막아놓고 있는 장소. 그래 어떠한 장소에 뜨는 바로 이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특별 건축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하고 시도사뿐이다 이렇게 하셔요. 지정권자. 그래 다른 부서 장관이 있죠. 국토교통부장 빼고 현재 대한민국 장관들이 18명 있는데 18명 중 국토교통부장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장관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말단에 있는 시장수구청장 있죠. 이네들 시장, 군수, 구청장 있죠. 이네들은 지정권자 아니라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예요. 요청자.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장 시도사는 자기가 법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찾아서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 신청기관 이렇게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이네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지정 신청기관에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들여서 지정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만약 지정 신청 기관에 의하여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일단 30일 내에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건축원의 심의에 따라 붙여요. 시도사는 시도에 있는 지방건축원의 심의에 따라 집어듭니다. 30일 내에. 그래서 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는 거 아시고. 자, 그래 이네들이 지정을 해 나갈 때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요. 이 장소 법적으로 엄청난 건축물을 건축 예정하게 되는 개발을 하게 되는 장소, 정비를 하게 되는 장소, 이런 데다 정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여기는 되도록 개발을 하지 말라라고 묶어놓은 장소는 지정을 못 합니다. 지정을 할수 없는 장소를 네 가지로서 알아주셔야 돼요. 바로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장소, 그걸 개발창구라 하죠? 개발창구 지정 못 해요. 그리고 도로 옆에
개발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걸 접독으로 지정해놓죠. 접독으로도 건축을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는 땅이니까 그 땅은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없어요. 산 중에서도 보전을 하자 해서 묶고는 보전 산지가 있죠. 거기다도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공원을 조성하자 해서 묶고는 자연공원. 이런 장소는 절대 지정 못한다 이렇게 하셔요. 어디다 지정할 수 있냐? 개발할 수 있는 땅, 정비할 수 있다. 그래, 여기에 특별 건축 시행할 때는 여기가 뭐 도시발굴로 지정돼 있다, 정비로 택지발 주고 이런. 또 지방 자치단체에서 어떤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게 돼 있는 무슨 그 지자체에서 아시아 올림픽을 개최로 지금 유치를 했다 그런 장소가 있다면 거기다도 할 수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행사인 그 동계 올림픽 평창에서 있잖아요. 그런 행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가 이런 걸 지정해 가지고 독창적인 건축물 건축을 유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보죠. 579페이지 보면은 특별 건축구역의 뜻이나 있죠. 의의는 읽어보세요. 특별 건축이라는 것은 쭉 가서 마지막에 그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에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특별 건축 지정이나 있죠. 가로 1번 국토교통부장 시도사는 마지막에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있는데, 1번 국토교통부장이 지정을 하는 경우가 기여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그런 도시 지역의 사업구역이 있다. 그것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가셔서 그 니은의 4번 택시발 사업구역이 있다든가, 또 저기 니은의 3번 그 경제자유구역, 그 위에 혁신도시 사업구역, 이 정도 좀 받으시고, 공공주택지구 도시발구역 그 정도. 그 다음에 시도사가 특별건축을 지정하게 될 때는 기업,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지역의 또는 그냥 지역의 사업구역이 있다. 거기다 지정할 수 있죠.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가로 2번, 네, 1번 다음에 그 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없다. 중요해요. 기역면 디귿 리을 꼭 받으세요. 개발 지역, 자연공원, 접도역, 보존산 지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는 특별 건축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이다면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미리 그쪽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된다. 받으시고, 가로 3번 특별 건축 지정 신청기관 지정 직권지정이나 했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든가 그리고 시도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밑에 국토교통부장에게 중앙행정기관을 장하고 시도사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시장수 구청장은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사에게 특별건축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 또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도 특별건축을 지정할 수 있다. 받으시고, 없다 그럼 드리겠습니다.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3번 특별건축 지정 절차 하나 있죠. 자, 심의고시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이 접수되면 지정신청을 받아부터 30일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시도에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내용을 고시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 보시고, 며칠에 심의에 들어가느냐? 30일. 넘어가서 보시면, 넘어가기 전에 그 위에 가로 3번을 좀 보고 넘어가겠는데, 581페이지. 이게 작년, 재작년도에 우리 법에 도입됐어요. 이제 금방 지정권자 공부했고, 특별 건축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 시도사였다. 이네들한테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지정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장,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사는 국장한테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 이렇게 지정권자, 지정 신청기관, 애의자, 우리 민간인이 되겠죠. 우리 민간인들은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지정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지정 제안. 지정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동그라미 1번. 지정 제안자. 지정 신청 기관 애의자는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사에게 특별 건축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이때 지정 제안 시 확보해야 하는 동요권이 있다. 그래, 지정 제안하기 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와라. 박스 안에 들어가서 대상 토지 면적이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에 동의받고 국유지, 공유지, 재산관리청에
그 땅이 있다면 그 청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겠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내게 되면 서류 받은 날부터 시도선 45일에 지정 여부를, 특별건축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도선 지정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14일 내 지정제안을 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셔서 바로 582페이지 해제 하나 있죠. 이렇게 특별건축이다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와서 착공을 하지 않아요. 공사를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러기를 5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 장소 5년에 아무도 착공을 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 2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의 전부 일부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어떨 때냐? 동그라미 3번만 봐주세요. 특별건축 지정일로부터 5년에 건축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4번. 만약 애당초 이렇게 특별건축이다라고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가로 1번을 봐주세요. 특별건축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는 국토교법상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는 걸로 간주됩니다.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는 걸로 간주되는데 단 새로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과 변경이 있는 걸로 보지는 않는다는 가로 안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과 변경은 있는 걸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2번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1번 이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됐다. 이 특별건축에 들어가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냐. 대지안의 적용,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 높이제한, 1조 높이제한, 1조 등 확보량 건축 높이제한 이렇게 6가지 규정을 적용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나왔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 거기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6가지 규정을 적용 배제합니다. 이때 누가 들어가서 건축할 때 이렇게 적용 배제하냐. 건축하는 건축물 할 때 건자 앞에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그래 이 특별건축구역 안에 들어가서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러면 6가지 규정을 적용 배제할 수 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동그라미 3번 통합 적용 파트 두 번 나왔는데요. 기억 이 안에서는 통합 적용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자 기억이 그건데 583페이지 통합 적용에서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의 규정 A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주차용법에 따른 보호설치장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범위에 따른 공원 설치 세 가지 규정. 이런 규정은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이 안에 들어가는 그 건축물의 전부 이거죠. 이 세 가지 규정에 대해서는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 건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봐주십시오. 그게 두 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585페가 나와 있죠. 나머지 볼 필요 없고요. 585페 보면 건축협정이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중협회에서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협정 한 장 또 넘어가서 보면 결합건축이라는 게 있어요. 결합건축 500 591페이지 있죠. 결합건축. 그래서 이 건축협정하고 건축법상 건축협정하고 결합건축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정리해서 점수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축협정. 그래 이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것 아무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585페이지 그 밑에 있는 박스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장소가 있다. 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고자 지정 고시한 정비국이 있다.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른 전치직이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 건축협정, 인가권자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네들이 조례로 정한 구역이 나왔는데 그래 그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장소가 있다. 그런 장소에 대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건축증을 체결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 때로는 명지에서 탈피, 이점만이 있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 대지 소유자는 갑이고 이건 을이다. 그래 여기가 하천이 있다. 여기가 철도 선로부지가 있다. 이렇게 하천이 있고 철도가 있고 그러면 이 경우 값은 완전히 맹지가 되어버렸죠. 맹지. 맹지가 돼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이 되니까 방치를 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땅이 도시공간 속에 있으면 도시 미관을 해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갑하고 을이 건축증을 체결하게 되면 둘이가 건축증을 체결하게 되면 이걸 협정이 체결된 이 두 개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냐 법적으로 취급을 해서 바로 588페이지 10번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특별해. 맞벽 건축도 가능하고요. 맞벽 건축도 가능하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바로 6가지 규정을 통합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통합 하나의 대지냐 통합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 일반적으로 내가 내 대지에 따라 건축물 건축하면 인접 대지 경사부터 한 50cm 이상 뛰어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딱 붙여서 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인접 대지 소재 안에 건축증을 체결하게 되면 하나의 대지냥 법적으로 취급하고요. 그래서 벽 하나 만들고 옆집과 내 집을 함께 지어가지고 건축비용도 절감, 여러 가지 행정절상 비용을 절감시키도록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지냥 취급하니까 부설주장 설치경도 통합 적용받고 그 다음에 개인 하수처리소 설치 규정도 통합 적용받고 지차장 설치 규정도 통합 적용받고 건폐율도 통합 적용받아요. 하나의 대지냥. 그래 하나의 대지냥을 취급받으니까 을 땅이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관계로 갑의 땅도 면제에서 탈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 건폐율이 여기도 건폐율이 50% 여기도 건폐율이 50% 이렇게 적용된다. 그러면 이걸 이 친구한테 좀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양보를 해서 네가 건물을 좀 크게 짓고 나는 적게 짓겠다. 건축면적 확보할 때 네가 좀 많이 활용해라. 이렇게. 그러면 서로 이점이 있으니까 서로 협정을 체결하게 되죠. 그러면 어떠한 규정을 통합 적용받아서 하나의 대지냥 법적으로 인정받느냐 588페이지 통합 적용 특례에서 인가받은 건축협정 구역에서는 다음의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받을 수 있다. 어떤 거냐?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대지하는 적용 규정,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관계 규정, 지하철 규정, 건폐율 규정,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 개인 하수 처리소 설치 규정을 통합 적용받을 수가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 이 대지가 맹지라도 이 땅이 도로라고 잡았으니까 도로와의 대지관계정을 통합 적용받으므로 맹지에서 탈피되고 이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의해서 값이 자기 대지에다가 이 대지에다가 건축면적을 예컨대
100을 잡을 수 있는데 100을 다 잡지 않고 50만 잡고 내가 써야 할 50을 네가 써야 할 건축 면적에다 더해서 집을 줘도 된다.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는 크게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설장 설치 경도 통합 적용받으니까 바로 여기에다가 부설장을 두 대 설치해가지고 같이 주차하고요. 그 대신 여기에다 조경은 여기다 몽땅 확보하는 거예요. 갑을 땅에다. 얘 대지는 조경하지 않고 여기다 아예 을의 대지에다 해야 할 조경 면적을 여기다 그냥 통째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을 땅은 또 토지 용도가 높아지죠. 이렇게.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주권 주고 해서 서로 주고받고 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갑의 땅이 이제 맹지수 탈피돼서 건축이 들었으니까 이 지역의 환경이 빛나겠죠. 이런 취지에서 이 건축업종을 도입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도입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는 집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세 간대를 바로 선정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좀 세 가지, 과거에는 세 간대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좀 더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 건축업종을 체결하게 되면 맞벽 건축도 가능하다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맞벽 건축을 건축해서 옆집과 내 집을 딱 벽 하나 세워가지고 집을 짐으로써 건축비를 절감됐습니다. 근데 둘이 처음에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서 건축법상 서로 이점이 있고 그래서 건축비를 체결해서 집을 줘서 이용했는데 둘이 또 살다 보면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틀어져 버렸다 그러더라도 이 건축물의 수명이란 건 좀 어느 정도 20년 이상 써야 된다 해서 맞벽이 두자니까요. 두자니까 20년이 지나야 폐지를 하겠다라고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20년이 지나야. 그래서 서로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20년 지나기에는 함부로 폐지 인가를 신청 못하도 막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을 보겠는데 한번 봅시다. 건축정에서 이 585페 보면 먼저 이렇게 건축정을 체결을 하고 온다. 체결할 때는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되냐. 이 건축정을 체결하게 되는 지역에 전원 합의가 있어요. 전원. 전원 합의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이때 전원 합의라는 것은 이 갑의 땅이 자기가 소유자니까 자기가 소유권자일 수 있고 이걸 누구한테 지상권을 인정해줬다면 지상권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상권자도 찬성해야 돼요. 찬성.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뭐 지상권자에 대한 그네들 다 이해하면 되는데 그네들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바로 전원의 합의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박스 안에 기업부터 1부터 5번까지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물로 건축, 대선, 리모델링하는 협정인 건축비를 체결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지상권자가 있으면 지상권자도 찬성해야 됩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이 땅도 을 것, 이 땅도 을 것 이렇게 그랬을 때에 한 사람이 소유자이더라도 건축업종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 이 경우 토지수자 한 명을 건축업종 체계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으로 건너뛰어서 건축업종 내용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 넘어서 보면 1번, 2번 있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가로 4번. 가로 4번 건축증을 맺어가지고 법적으로 인정받으면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권자가 누구냐?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인가를 신청해서 받아가려면 전원 합의서가 들어야 되겠죠. 이때 인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땅이 두 개의 지자체에 걸쳐있다. 두 개의 지자체에 걸쳐있다. 그때 인가는 누구한테 받으러 가야 되냐? 과반이 소관적으로 가면 돼요. 그 여섯째 줄 보면은 건축업종 체결 대상 토지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경우 건축업종 체결 대상 토지 면적의 과반이 소관은 건축업종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과반 쪽으로 가라.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5번 중요합니다.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회의 대표자가 인가받은 건축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의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인가권자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해서 변경인가를 받아야 변경이 확정된다는 것. 그래 애당초 건축증을 체결해서 법적으로 확정받으려면 인가받을 때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인가받아서 그 내용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변경한다. 그때도 전원 합의가 있어야 변경인가 받아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87페이지 가로 8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 협정을 이제 폐지하고 싶어. 이걸 폐지하고 싶습니다. 협정 체결자 또는 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증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협정 체결자가 3명이었다 합시다. 3명이었다면 3명의 가반수는 얼마가 찬성하면 될까요? 2명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가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되지 전원 합의 금지겠습니다. 폐지했다 또한 폐지. 폐지는 가반수의 동의. 애당초 건축증을 체결한다 그때는 전원 합의. 그리고 인가받아서 확정된 그 건축증 내용을 변경할 때도 전원 합의. 이거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8번의 넷째 줄. 건축증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로 벽을 맞벽했다고 함수예요.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데는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할 수 있고 맞벽 건축협정 특례를 통해서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몇십 년이 지나야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냐? 20년. 맞벽이 두 자니까 20년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리고 6번 올라가셔서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구역 이걸 건축협정구역이라는데 그런 건축협정 구역에서 건축물로 건축 대선 리모델링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 등은 그 인가된 변경 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서 함이 되고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 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협정 체결자인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했다 동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0페이지 아까 건축협정에 대한 특례에서 동그라미 2번 중요표. 그래 통합적인 받을 수 있는 것 6가지를 꼭 받으세요. 대지안을 적용, 대지와 도로한계, 그 다음에 지하층 설치, 건폐율, 부호설치장 설치, 겐하우스체스를 설치. 동그라미 3번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건축법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90페이지 결합건축이 나와있죠. 결합건축. 이 결합건축도 중요표 해두시기 바랍니다. 결합건축 중요하다. 결합건축은요 나름대로 수익성이 높은 지역. 예컨대 여기가 용도적상 상업적이다. 상업적에 대로변이 있고 그 사이에 조그마한 도로들이 있다. 그래 여기 대지가 큰 거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바로 건축물을 임차받으려는 사람들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죠. 얘는 대로변이니까 많은 사람이 다녀서 여기다 건축물 크게 건축하더라도 임대가 바로바로 나가죠. 이렇게 거의 공실이 발생하지 않고 팍팍 임대차가 이루어질 수 있죠. 이렇게 수요가 막 따르니까. 그래 이 대지의 종류는 용적률은 1000%였다 합시다. 1000%. 그래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여기에 용적률이 여기에 용적률이 1000%였다. 대지 면적은 3000제곱미터였다. 그래 3000제곱미터면
용적률을 적용해서 확보가 하는 연면적 확정되죠. 연면적은 대지 면적의 10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10배니까 3만까지 건물의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죠. 그때 연면적에는 지주피부가 있으면 제외하고요. 지하층, 지상, 부속용 주차장 면적, 초고층 건축이라든가 준초고층 건축물에 들어있는 피난안전구역 면적, 경사 지붕 안에 있는 대피공원 면적 이런 것들 제한다고 했죠. 아무튼 용적률 1000%를 정해서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수요가 다 뒷받침돼서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탁 찼어요. 여기도 상업적에서 대지의 적용률 용적률이요 1000%인데 이걸 정해서 턱 건축을 해놨건만 예컨대 공실이 몽땅 발생했다. 여기 바로 수요가 별로 없어가지고 각각의 공간이 텅 비어버렸다. 그래서 공실이 50% 발생했다. 그러면 국가 경제 손실도 크고 건축주 입장에서도 난감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1000% 다 활용하지 않고 이걸 일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결합건축을 도입했습니다. 과거는 없었는데 이것도 최근에 도입했어요. 그래 두 대지 간에 용적률 거래를 허용하겠다. 용적률 거래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용적률 좀 빌려줘라. 그러면 빌려주면 여기 200을 이쪽으로 빌려줬다 그러면 800만 남겠죠? 너 800만 그쪽 대지 쓰고 200 이쪽으로 빌려줘도 된다. 이렇게 빌려줘서 두 대지 간에 용적률을 결합해서 건축을 허용하겠다 해서 결합건축을 도입했습니다. 자, 그래 결합건축은 무엇을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되는 무엇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바로 그 결합해서 건축을 하도록 허용하자는 거냐 용적률이다 이거 아시대. 자, 그래서 가로를 보면 결합건축이란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 그다 용적률 딱 포인트 잡고 용적률을 통합하여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 건축한 것을 결합건축이라 한다. 이런 결합건축은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 인정을 하자는 것이지 수익성이 별로 없는 저 시골에 이 땅도 저 시골에 농림지역이 있고 이 땅도 농림지역이 있다. 농림지역의 용적률은 80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 수익성 높는 것이고 그런 데서는 용적률 거래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래 용적률 거래를 인정하는 장소는 법에 특정되어 있어. 그걸 결합건축 대상지라고 해요. 어디에서만 결합건축을 인정하냐? 상업지역이다 이겁니다.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구역이 있다. 역세권.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특별건축이 있다. 이런데 거기 봐보세요. 자,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구역 그 다음에 그 특별건축구역 4번 봐봐요. 특별건축구역 그 다음에 건축협정구역 그 다음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그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죠. 건축자산 진흥구역 주관경 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여기에서만 허용하겠다. 여섯 가지가 있죠. 작년에 이걸 가지고 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런 데서만 결합건축이 가능하다. 근데 이런 지역이라도 여기도 상업적 이 지역도 상업적 근데 이 대지하고 이 대지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원칙은 두 대지 간의 거리가 100m 이내 있어야 돼요. 100m 이내. 두 대지 거리. 원칙은 그래요. 100m 이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대지도 상업적이 있는데 이 대지와 이 대지의 거리가 50m밖에 안 돼.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도로가 있다. 혹시 도로가.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폭이 12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가지고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겨줄 수 없다, 넘겨받을 수 없다라고 규제해버립니다. 그래서 도로 12m 이상의 도로가 둘러싸였다면 그 안에 있는 것만 용적률을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로 3번,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건축할 때는 바로 몇 미터 이내 것만 허용하냐. 세 개를 묶어서 할 때는 최단 거리가 500m 이내 있으면 돼요. 두 개만 결합건축한다고 할 때는 100m 이내. 세 개를 묶어서 할 때는 500m 이내.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로 3번 그 세 개 이상의 대지 간에 결합건축을 할 때에는 참고로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세 채쪽 보면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인 경우에도
결합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땅도 가볼 것이고 이 땅도 가볼 것이다. 결합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됐다. 그러면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도 그 소유자는 결합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3페이지 동그라미 3번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허용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따라 결합건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결합건축 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 가야 된다. 이 땅은 갑옷이어가지고 갑이 이것은 을옷이에요. 그래서 갑하고 을이 결합건축을 체결해가지고요. 이쪽에서 200을 이쪽으로 빌려줬습니다. 용적률. 그래서 1200을 적용해서 건축을 건축해놨는데 둘이 또 틀어졌어요. 그러하더라도 이걸 200% 빌려간 거 부시고 넘겨주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30년은 가야 이 협정을 폐지할 수 있다는 거. 최소 30년은 가야 됩니다. 한번 체결되면 30년 간다. 결합건축 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 기간은 최소 30년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 결합건축 협정서를 이제 폐지하려고 한다. 폐지할 때는 얼마의 동의서 들고 신고로 허락하면 되냐? 전원이 필요해요. 아까 결합건축이 아닌 건축증을 폐지하려고 한다. 그때는 건축 협정을 체결했던 자의 가반수의 동의서 들고 하라고 했죠. 근데 결합건축 협정서를 폐지할 때는 협정 체결자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허가권자한테 신고해서 끝낼 수가 있다는 것. 이때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이전받은 건축물이 이렇게 이 용적률을 이전받았다. 아까 여기서 200 빌려줬다. 건축증을 폐지하겠다고 지금 합의서가 들어와서 폐지 신고서가 들어왔다. 폐지 신고를 수리하려면 이쪽 용적률을 빌려갔던 이쪽 이걸 철거했는가를 보고 수리해야 됩니다.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결합건축의 폐지를 수리해야 한다. 여기까지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595페이지가 있죠. 595페이지 보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가 나옵니다. 이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에서 들어갈 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대지가 있다. 또 인접 대지가 있다. 이 하나의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축 관계자들이 있죠. 건축 관계자는 네 명을 말합니다.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 이네들이 건축 관계자죠. 그리고 이 건축주에게 허가됐던 허가권자도 있죠. 행정관청. 이 허가권자는 건축 관계자 아닙니다. 여기서 건축을 건축할 때 이건 인근 주민이 되겠죠. 또 이 설계자인 건축사가 설계할 때 그 전문가인 관계자문 기술자들도 있어요. 구조 기술사라든가 그런 자들을 협력하여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죠. 또 이 공사 감자 있잖아요. 공사 감자는 건축사의 자격만 있어도 돼요. 이자보다 더 전문가가 있어요. 또 기술사 같은 자들 관계자문 기술자. 이때 이 건축물이 바로 40층짜리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게 한 20층 올라가다가 갑자기 붕괴돼 버렸다. 그리고 인명사고 터지고 난리 났다. 그러면 이때 건축 분쟁이 심각하게 발생하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축 분쟁이 발생했다.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돈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비용을 그동안 들였던 비용.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죠. 또 이게 원전의 공사가 진행되는데 공사하면서 진동이 야기돼가지고 인근 건축물이라든가 대지에
균열을 발생해서 피해를 입힐 수 있죠. 그때 이쪽 친구와 이쪽 지금 이자들하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건축 분쟁입니다. 이런 건축 분쟁이 발생하게 될 때 그걸 해소하는 방법. 해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사건 당사자 만나서 잘잘못 가려가지고 돈 얼마 내나 해가지고 합의로 처리한 것이 가장 좋죠. 합의로. 자기 잘못 인정하고 돈 주고 받고 끝. 이렇게. 근데 이게 쉽지 않죠. 합의가 이루지 않으면 이제 법의 힘을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1심, 2심, 3심,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근데 이 소송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깨지죠. 변호사 사냐, 변호사비도 엄청 들어가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분쟁을 해소하고자 바로 행정관청에다가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이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다가 바로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낼 수가 있어요. 신청서를 낼 때 사건 당사자가 있는데 싸움이 붙은 당사자가 있는데 합의로 갖다 신청을 낸다. 이걸 합의로 갖다 낸다. 사건 당사자가 신청서를 합의로 낸다. 이걸 재정신청이라 하고요. 사건 당사자가 합의가 안 일어나니까 바로 혼자 가서 일방 당사자 갖다 신청 낼 수가 있어요. 사건 당사 일방이 그걸 조정신청이라고 해요. 사건 당사자 1인 이상이 바로 여기다 위원회에다 신청서 갖다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조정신청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조정과 재정신청을 받아들여서 그 분쟁을 해소해주는 이 위원회는 어디에 있느냐? 현재 국토교통부에만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있는 이 위원회에서 어떤 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때 그 분쟁을 처리해주냐? 여기에서 처리해주는 소관상이 뭐냐? 이걸 가지고 최근에 두 번이나 출제했네요. 두 번이나. 그래 여기서 처리해주는 소관상은 여기요.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또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이런 것들. 그리고 인근 주민과 관계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또 인근 주민과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전문기술관계자의 분쟁. 이럴 때만 여기서 해소를 해주지 이 허가권자하고 누가 붙었다 얘네들하고 그때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다툼을 벌여야 되지 건축분쟁전문인의 소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끼어들어서 무슨 건축적으로 분쟁이 발생했다 그때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통해서 그 분쟁을 해소하지 위원회의 소관상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 595페이지 1번 국토교통부에 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건축 분쟁 전문위의 설치 권한에서 박스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의 조정과 재정의 대상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죠. 그 중에 4번 건축 관계자, 5번 인근주민, 6번 관계전문기술자 이 세 가지 용어를 암기해야 돼요. 건축 관계자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관계전문기술자, 인근주민 이 세 가지 용어가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추가받을 때만 여기서 처리한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나온다든가 다른 자 나면 여기서는 소관상이 아니니까 가란다. 이렇게 하십시오. 넘어가시고 그게 키포인트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가로 3번. 가로 3번 보면 이 조정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안에다 조만하게 조정위원을 설치해. 조정위원은 3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재정신청을 하면 이 위원회에 바로 재정위원을 설치해요. 재정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셔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구성에서 조정은 3명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봐두시고 그 정도만 딱 봐두세요. 오른쪽에 넘어오시면 넘어오기 전에 마지막 줄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은 전원으로 취소로 열고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서 처리해 줍니다. 가로 4번 1번 재정
조정 신청이 나와 있죠. 거기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조정 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1인 1명 이상이 내는 것이고 신청서를 내는 것이고 재정 신청은 해당 사건은 당사자가 합의로 갖다 조정 합의로 갖다 신청서를 내는 것이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 조정 재정 기간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을 받으면 60일에 재정 신청을 받으면 120일에 자 재정 신청에 들어오면 120일 조정 신청에 들어오면 60일 이렇게 꽃배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재정이 나오면 수가 항상 커요 재정이 나오면 조정하고 비슷해 수가 커 재정위원회 위원은 아까 5명 조정위원회 위원은 3명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1인 이상이 갖다 신청도 되는 것이고 여기는 합의 갖다 내는 거예요 재정 신청은 그래서 재정이 수가 항상 크다 재정의 수가 크고 조정 수가 적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정리하면 쉬워요 그리고 3번 읽어두세요 시도사 시장 소청장은 이해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중지하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 1번 조정의 효력이 나와 있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사건 당사의 조정안을 제시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앞부터 15일 내 수락 여부를 조정안에 알려야 되고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 날인하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벌할 수 있는 것만 그렇지 처벌할 수 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3번 재정위원회에서 재정 을 해가지고 재정 문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60일 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부터 재정 대상인 건축물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을 제기했다 처리하면 이 재정 내용을 받아들인 것 관주해요. 그래서 그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만 처분할 수 없는 것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을 보죠. 6번 보시면은 자, 이 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위원들은요. 이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은 전문기관의 감정진단시험을 의뢰해서 돈 주고 맡깁니다. 그때 그 비용은 누가 내느냐. 사건 당사자인 것이 위원회에서 갖다 돈 갖다 주는 거 아니다. 사건 당사자가 감정비용, 진단비용, 시험비용을 낼 때에는 얼마씩 되냐? 합의로 정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시험에서 50도 50을 부산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려요. 6번을 보면 이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감정비용, 진단비용, 시험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된다. 당사자 간의 싸움이 붙어가지고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조정위원회에서,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를 딱 정해주면 그 비용을 내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7번 이 조정위원회를 오늘 개최했다. 재정위원회를 오늘 개최하면 사건 당사자만 오시오. 그렇지 공개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8번 이 위원회 몸담고 있는 위원들 사건 당사자부터 나에게 이렇게 조정과 재정을 해서 주세요라고 돈을 받아먹었다. 그러면 비공무원인 변호사라도 그 조정위원회 위원, 재정위원회 위원, 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국토교통부에 그것을 활동하게 되면 바로 사건 당사자한테 돈을 먹었다. 그러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하는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비공무원인 아까 변호사도 공무원의 지위가 있는 걸 간주해서 형법상 수례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자, 8번이 그건데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회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수례죄, 사전 수례죄 뭐 등등 제3자 뇌물 제공죄, 수례후 부정처사 뭐 수례 사후 수례죄, 알선 수례죄 다 이거 공무원의 주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뇌물죄 같은 걸 적용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도 돈을 먹는 순간 공무원의 지위가 있는 것 간주해서 그런 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무원으로 간주해버린다는 것.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601페이지가 나옵니다. 601페이지 보면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있죠. 건축법상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위반 건축물이 탄생되면 허가권자께서 취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 허가권자에다 포인트 잡아요.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 승인을 취소, 또 밑에 줄 공사 중지 명, 또 건축물의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사용 금지, 사용 제한 이런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약조로 시정명이라 해요. 이렇게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 건축 측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부과하지는 못합니다. 벌금은 행정형벌로서 법원에서 선고가 떨어져야 부과되지요. 허가권자가 벌금까지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했고요. 자, 이때 시정명을 내렸다면 기간 내에 시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 시정명을 내렸는데 건축자가 그걸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해서 이행 강제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3번 보겠는데 이행 강제을 중요표. 이행 강제을 중요표. 자, 그러면 이행 강제금은 행정 법학자들 뭐라고 표현하냐? 집행벌이 한다. 시정 명령을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 1단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이행하도록 집행하기 위해서 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집행벌이 합니다. 그래, 이 이행 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 한다.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이 아니다. 이거 받으시고 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위반 건축물 건축주가 위반 정도에 따라 형벌을 받았다. 뭐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징역을 갖다 왔다. 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처벌받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 별도로 또 부과를 당할 수가 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 1단계로 시정을 내립니다. 시정을 내렸는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반복적으로 그 명령이 이행될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에서요. 넷째 줄 위반 건축물 건축주가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이행 강제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 있다가 중요해. 없다는 틀고 있다. 가로 2번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때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 그때 건축주는 위반 건축물 건축주죠.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 대해서는 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 강제금을 탄력적으로 부과한다. 부과 금액을 보면 1번 건폐율을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했다 위반입니다. 허가 받지 않고 건축하면 위반입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고 건축하면 위반이죠. 이런 네 가지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이행 강제금을 산정해서 부과하느냐? 그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의 총도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있는데 시가 표준액의 50% 상당한 금액에 따라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밑에 건폐를 초과해서 위반 건축물이 됐다 그러면 80%. 지금 바로 용적률, 건폐율, 허가 규정, 신고율 위반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려고 계산해 봤더니 1,000만 원 왔다. 1,000만 원. 1,000만 원이 나왔다면 똑같이 1,000만 다 내라 하는 게 아니고 허가 규정을 위반했다면 100% 1,000만 원 내고 용적률 규정을 위반했다면 그것의 90% 900만 원 내게 하고 그 다음에 건폐 규정을 위반했다면 그것의 80% 800만 원 내게 하고 신고 규정을 위반했다면 1,000만 원에 70% 700만 원 내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과 비율의 차등 부과 있게 된다. 가장 센 것이 허가, 두 번째가 용적률, 세 번째가 건폐율, 네 번째가 신고다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걸 암기해야 되는데 허용 건신, 그래 허가 규정을 위반했다면 100%, 용적률 규정을 위반했다면 90%, 건폐율 규정을 위반했다면 80%, 신고를 위반했다면 70%. 그래서 이 수치를 가지고 한번 출제한 바 있으니 받으시고요. 나머지는 통과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3번 이행 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권자는
박스 안에 있는 그런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아까 부과하게 되는 금액이 천만 원이었다면 천만 원에 꽃배기, 2천만 원, 100에 100, 꽃배기죠. 가중해야 한다. 꼭 부과한다. 가중. 어떨 때냐? 바로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입안하여 용도 변경을 했는데 입안 면적 5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임대 등 목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허가 신고 없이 신축 중축한 그 입안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영리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허가 신고 없이 다세대 주택의 세대 수를 다섯 가구 이상 증가했다. 다세대는 5세대 이상을 증가시겠다. 다가구 주택의 가구 수를 허가 신고 절차도 없이 다섯 가구 이상을 증가시겠다. 또 동일인 이 최근 3년에 이해상 이 법의 내용을 위반했다. 이런 자는 바로 가중 부과해버립니다. 100에 100. 그 다음에 가로 4번. 근데 위반 건축물을 잡아놓고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걸렸어요.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다 걸렸습니다. 그때는 좀 봐줍니다. 소형 주택이잖아요. 60제곱미터 이하는 아주 적은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주거용이어야 돼. 60제곱미터 이하 돼요. 주거용에도 60제곱미터 이하 돼. 이럴 때는 부가 금액이 300만 원 왔다 그러면 300만 원의 2분의 1인 150만 원 내세요라고 해줍니다. 2분의 1까지 깎아준다 이거죠. 속된 말로. 자, 어떨 때는 2분의 1까지 감액해서 부과하느냐. 두 가지 조건 충족해야 돼요. 바로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이어야 된다. 봐두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감경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감경. 감경을 몰라도 되겠고 통과하겠습니다. 5번에 부과 방법에서 이 이행 강요를 부과할 때는 사전에 미리 알려줘요. 이걸 개고합니다. 개고장을 날려요. 언제까지 시문을 이행하냐면 바로 부과 들어갑니다라고 개고장을 날리죠. 그때 개고장은 문서로 써야 돼요. 요식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안 돼요. 전화 안 되고 문서로서 개고한다. 받으시고. 2번.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시정령을 내렸는데 이행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부과해야 되겠죠. 이때 부과할 때도 문서로만 해야 돼요. 문서. 자, 이때 부과일 수가 중요합니다. 건축법상 이행 강제금은 바로 최초의 시정령이 있었던 날 중에서 1년에 2회 내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한 횟수만큼 그 시정령이 이행될 것 반복해서 부과 증수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농지법도 이행 강제금 제도가 있었죠. 농지법은 그 농지 처분명령을 당했던 자가 6개월 내 농지 처분명령 이행하자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그 처분명령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 강제 부과한다 했는데 농지법상 이행 강제금의 부과 금액은 그 농지의 감정 가격 또는 개별 공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 부과하죠. 25% 100에 25. 그래 부과할 수는 그거는 매년 1회씩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건축법은 1년에 2회 내 범위에서 조례에서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이걸 꼭 아시고. 4번. 위반 건축물 건축주가 시정명을 받았는데 시정명령을 이행했다. 그러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한데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아직 미납이다면 이것은 끝까지 징수해야 되고 그자는 납부해야 된다고 아셔야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5번.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냐는 때는 마지막에 징수한다 그 말은 강제 징수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그때 징수는 강제 징수입니다. 그때 강제 징수 절차를 하나 써볼래요? 징수한다 그 말은 강제 징수한데 이때 강제 징수 절차가 있어요. 일단 야 언제까지 이행 강제 내라라고 독촉장을 한번 보냅니다. 독촉장을 보냈는데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럴 때는 또 압박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압류를 해버려요. 재산을. 뭐 자동차면 자동차, 토지면 토지, 건축물 건축물, 동산이면 동산 다 압류해버립니다. 압류하고 나서 그걸 공개된 시장에 다 팔아버리죠. 이걸 공매를 하죠. 공매에서 매각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매각됨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내할 이행 강제금을 빼버리고 남을 줍니다. 이걸 청산이라 그래요. 이런 순으로 진행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6번 보면
이행 강령 부과 징수 절차 있죠? 이행 강령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까지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건축법을 나름대로 시험에 나올 걸 싹 추려서 드렸습니다. 좀 양이 많았죠? 자, 그러나 좀 이 정도는 해 두셔야 그나마 좀 합격할 수 있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좀 봐두시기 바라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볼 건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펴놓고 쉬었다 하죠. 16페이지가 있네요. 자, 16페이지 딱 펴놓고 쉬었다 하죠.